모두들 털하입니다. 생성형 AI 표기 의무화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생성형 AI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말들이 많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생성형 AI로 생성되었거나 보강된 이미지 또는 네. 생성물에 일종의 워터마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갤럭시 24 울트라로 네네. AI로 뭔가 이렇게 하면 네. 여기 위에 별이 새겨집니다. 네. 그런 마크를 넣어라. 그래서 이게 AI로 보강된 이미지다라고 알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걸 이제 의무화시키는 거를 네네. 여러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네. 뭐 미국에서는 이미 MS, 구글, 오픈 AI 같은 주요 인공지능 기업 7곳이 모여서 이 내용을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 의회에서도 인공지능 생성 자료에는 출처까지 명확하게 밝혀라라는 걸 요구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무슨 원산지 표기법 같은 느낌으로 컨텐츠에도 이걸 적용을 시킨 거예요. 네. 이거 보부상 뉴스에서도 다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작년 5월에 더불어민주당 당시 소속이던 이상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분께서 생성형 인공지능 표기 의무화법이라고 부르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네. 발의하셨는데 이게 그 다음부터 총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국면을 맞아서 이 법안이 통과가 못되고 계류되고 있습니다. 보통 법들이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뭐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네. 통과가 못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법만 딱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 21대 국회 총 발의 법안이 2만 6천 건이래요. 그 중에서 1만 6천 건이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되게 저는 일하기를 바랬거든요. 일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소위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법안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뭔가 기업이랑 연결있지 않고 그렇죠. 생성형 AI 표기 의무화 같은 거는 무쟁점 법안으로 불려요. 그 무쟁점 법안이란 말은 이제 뭐 그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법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은 빨리 통과될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이것까지 계류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21대 국회 남은 임기 그리고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처음 맞는 주말까지 이 청원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청원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구글에다가 검색하실 때 네. 국민청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국민청원은 해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곳입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모바일로 들어가면 되게 페이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네네. 그 페이지 맞으니까 초록색 페이지 맞으니까 그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국회 마크가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검색창이 있는데 거기에 생성이라고 치시면 이 청원이 딱 나옵니다. 생성? 네. 네. 이 청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AI는 악용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알려진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구니까 나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점점 더 정교해지고 현실과의 구분을 어렵게 한다 네네. 라시면서 AI 생성표기 법제화가 계속 미뤄지면 피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네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딥페이크 같은 영상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고 맞아요. 음성 같은 것들도 지인의 목소리로 변조를 해서 뭔가 보이스피싱을 한다거나 하는 게 나오고 있고 그런 맥락 끝에 저희 같은 사람들의 창작물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걸쳐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하니까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라고 청원을 올리신 거고 지금 제가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8,000분 정도가 들어와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랑 뭐 유럽이랑 다 하고 있고요. 네네. 최소한 패스트 팔로워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의 마음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죠. 이걸 욕심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네. 그래서 21대 국회가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시작했을 때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으려면 해서 이제 만화 쪽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는 AI가 있지도 않았어요. 네네. 그 쟁점 중에. 근데 이번 회기 마지막 임기가 5월 30일에 끝나요. 네네. 그 30일에 끝날 때까지 좀 일을 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 그 웹툰 스쿨 영상 중에서도 구독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께서 이 청원이 시작됐다 이거 좀 언급 가능하냐라고 하셨는데 그냥 커뮤니티 글 같은 데 쓰는 것보다는 아예 정식 뉴스로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 뉴스도 공유를 드립니다. 네. AI 저 최근에 일러스트 작업을 하나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네.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그리는 게 아니라 AI한테 시향을 몇 개 달라고 계속 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그림을 안 그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발전 자꾸 생각을 돌리시는 분들은 생성형 AI 이미지를 몇 개 뽑다 보면 화딱지 나가지고 꺼버리거든요. 내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반대로 발상 단계에서 시안을 몇 개 줘봐라고 하는 나의 어떤 부사수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점점 더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거 잘 이제 그런 것들 저도 최근에 느꼈다. 네. 얘기를 좀.